스위스는 뭐 늘 건우의 감탄사로 시작을 하네요. 나는 어디야? 건우 눈 커졌다 또. 위를 건우야, 봐요? 건우야 눈 커졌다. 뭘까요? 위에 뭐 있어요? 우와, 모니터가 위에 있네. 이거 다리 풀렸다. 야, 다리 힘 풀렸다. 힘 풀렸어. 건우야 여기는 놀랄 때가 아니야.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잠깐만. 왜 그래요? 잠깐만. 어, 너네는 어떻게 하지? 어, excuse me. Excuse me. 어. 예, 저는 이게, 야, 예, 저는 이게, 야, I have a ticket. 저는 이제, he and she is 5 years old and 3 years old. Okay, they're free. Free. Yeah. Oh, thank you so much. 오, 좋은데. Thank you, sir. 아, 강키 씨의 고맙습니다요. 강키 씨. 참 예의 바른 친구예요. 여기가 스위스 교통박물관이야. 이게 또! 지금까지 봤던 그 타는 것들이 다 있을 거야. 교통박물관. 에부짜! 자전거도 있고. 데데데데! 나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와, 뭐 바뀌고. 뭐 이거 그냥, 아, 그냥 자전거가 아닌데요? 아, 써보세요, 번호. 아이고 발이 안다. 그래 발은 안다도 입으로 달리면 돼. 그래 진짜 본인이 왜 왜 뭐 이렇게 운반하는데? 나가나 뭐 배달하는 거야 오늘? 우유. 아, 나 우유야? 이제 건우 같아. 알았어. 앞으로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 아. 앞으로 뒤로. 어이구. 몰아봤다고 이제 가르쳐 줘.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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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우게 되겠네, 이것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뭔가 중국식 같은데? 아, 집에 와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은이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태 여신. 야, 뭐 광고 노리는 거야, 지금? 나은아, 광고 노리는 거야? 앞, 이거, 어, 뭐 비슷해. 앞으로, 우리가 그거 뺏는 거야? 야, 나은아, 이거 가져올까, 우리가? 자, 가자, 가자. 이거 뭐야? 여기 아래 이거 하늘 나는 것 같은데 나오나? 오, 나 태양을 해봤는데 이 느낌 거의 비슷해. 이 느낌 거의 비슷해. 야 미쳤나? 내려갔다? 내려갔다? 착륙하자. 착륙하자. 자, 야, 야, 하지 말라고. 누나 위로 지나갔죠? 오, 아이고. 아직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뭐 틀어졌는데 둘이? 아이고. 누나 혼났어?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건우가. 누나 화났어요. 아니 이런 차가 있지. 아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 아우 어떻게 나은이도 지금 다, 화가 단단히 났네. 좀 봐. 건우 왜 그러지? 아 건우 왜 그러지? 건우 엄마. 어? 건우 엄마. 엄마. 남매가 싸우는 거죠 지금. 어머나. 나은이도 이거 지금 화나지. 동생이 그쵸? 어머. 와 눈 봐 눈 양기간에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화해해야 되는데. 지금 광희삼촌도 어쩔 줄 몰라 지금. 나은아 일로 와봐. 여기 딱 앉아봐. 딱 와서 딱 앉아. 일로 와봐. 나 힘이 났다. 자, 해봐.
너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 굴러가요. 봐봐. 이게 삶의 이치가 그렇다. 양쪽에서 이러면 안 굴러가. 그러니까 남매도 한쪽 방향을 보고 같이 해야 우리 가족이 돌아가는 거야. 그쵸. 남매도 한쪽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야지. 가족이 돌아가는 거야. 우리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아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내 삼촌이? 가게 삼촌 대단하시다. 그래 가봐. 그래 가족은 한쪽을 봐야 돼. 삶의 이치 그런 거야? 그래 가족은 한쪽을 봐야 돼. 어머나 가족은 한쪽을 봐야 해. 명언 나오셨네요. 패밀리 원사이드 루킹. 그렇죠? 저렇게 또 부딪히면서 장난치다 보면은 풀리죠. 아유, 큰일 하셨네. 나 내려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흔들면서 나와. 잠깐 쉬었다 갈까? 헌우야. 아직 체력이 많다고? 볼 게 많다는 거지? 건우 안 지쳐요? 뒤에 따. 강희 삼촌 많이 힘든가 봐요. 아이고야. 진짜 돌 좋아해요. 헌우야. 뭐야 갑자기. 삼촌 돌 주려고? 던졌어. 아, 받았는데. 너는 남는 거 왜 쿨하게 주는 거죠? 그걸 또 잘 받네. 또? 세 개나? 그만, 그만. 다 짐이야. 다 짐이야. 돌이라고? 형님이 너한테, 너네한테 돌에 대해서 뭘 어떻게 가르쳐주길래. 그쵸, 건우는 진짜 좋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럼요. 아니, 건우가 삼촌한테 돌을 주는 거야. 왜 어? 돌을 삼촌한테 줬을까? 삼촌 재밌잖아. 뭐라고? 형님이 나 돌이라고 얘기했어? 아, 뭐야. 아, 여기서 봤을 때 돌, 돌머리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무나 안 줘요. 야, 잘 봤지?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우와. 우와. 자, 한번 가자. 아이고 난리야 난리야. 아 여기 또 뭐 싱싱 달려가고. 너 어디서 왔어? 나 어디서 왔어? 자, 너 어디서 왔어? 나 어디서 왔어? 자, 자 그럼 가자. 야 여기 진짜 놀 게 많다. 야 꼭 이렇게 나는 대로 가야 되니? 아이고 아무튼 혼자서도 어, 진짜 잘 놀아요. 오늘 사장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오늘 원래 밟아야 돼.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거야. 난다 다리가 발이 한다. 그렇죠 아까 배웠죠. 아 그렇지. 앞으로 뒤로 해봐 해봐 해봐. 앞으로 그 뒤로 앞으로 뒤로 아.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맞아요 이거? 맞아. 오 맞아. 귀여워. 야 파이팅하게 하시네. 여기 버스 있다. 지금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타세요 타세요 띠띠. 오 빠빠 낭만의 도시 루체른에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건나블리와 광희 삼촌인데요. 오늘은 이 스위스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여줬던 것 중에 제일 멋있는 너무 예쁜 산에 갈 건데 기대되지? 깜짝 놀랄걸? 나 오늘이 하이라이트야. 진정한 하이라이트. 아. 어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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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어 갑자기 아 피피 아 피피 가야 돼. 빨리 오케이. 나 피 발래. 나 그런 피피한다.
WC 저기다, WC.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야, 무슨 공장을 놓고 뭐 지하철 개찰구설 어디 있냐? 화장실 맞죠? 돈을 내는 거라고 설마? 아, 유료 화장실. 아, 돈 내야 돼요? 자, 까매도 있어, 너. 표를 사야 돼요. 야, 이거 그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이프랑, 이프랑. 어, 이거 뭐야? 어, 빨리. 야, 왜 안 먹힌 거? 빨리, 빨리, 빨리 뚫어줄게. 아, 어떻게 해? 급한데 막 내가 막 지금 막 미치겠네. 뭐, 왜 이래요? 아, 여기 아, 금전 교환기였어요. 빨리. 여기, 나는 여기다 넣어. 아, 그냥 넣고 들어가면 되는데 표를 살 필요가 없어. 아, 됐다, 됐다.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 들어가. 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화장실 갔다 와. 들어가. 어, 들어가. 아, 냉장고에 문 딱 닫히네요. 아, 문도 닫고 그래야 돼.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아, 응. 여기 돈을 내는구나. 야, 신기하다. 산타, 왔다 왔어. 잘했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야, 산타, 야, 신난 감수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너무 깜짝 놀랐다. 무슨. 응? 가방 없지. 가방? 나은아, 뭐라고 가방이 없다고? 아니, 놓고 나왔었또 예전에 또 저기 뭐 지하철에 놓고 내려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빨리 들어가요. 아니다, 아니 울지 마, 아니 울지 마 난. 또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이프랑 줄게 이거. 진짜. 빨리 사람들 가져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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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그치 그치 잘한다. 한 늦게, 정도 늦게. 늦, 늦, 빨리 늦. 그럼 나도 들어가.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아, 너무 감사하다. 아, 땡큐. 이프랑 아꼈네. 가자. 어디 가요? 이제 가야지. 산신이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경관을 보여줄게. 가자. 야, 됐다, 됐다. 아, 난 잘 오고 있지? 아, 어디까지 가? 오케이, 천천히. 스위스 인기 관광지인 루체른과 인터라켄을 잇는 익스프레스 열차래요. 어, 기대된다. 야, 나 근데 그런 거 여기 스위스 와갖고 되게 오랫동안 센치하다. 그치? 무슨 일 있어? 번호?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번호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갑자기? 나미처럼 예뻐. 누가? 여자친구가? 건우. 아, 건우가. 그렇지. 응. 너네 둘 다 예쁘지 뭐. 이제 간다. 아, 스위스는 또 가는 길이 또 얼마나 예쁠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 여자 봐봐. 너무 예쁘지, 집이. 어? 어쨌든 재밌게 놀자. 나은아, 이 기차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스위스에서 제일 예쁜 길이야. 봐봐, 저 조금만 더 와도 있잖아. 너무 세맨이네. 너무 세맨이네. 세맨이라니. 아, 조금 여기 벗어나봐요. 야, 서봐, 나도 서봐. 나도 이거 봐봐. 아이고. 아이고, 뭐가 안 따라주네. 아, 너무 웃기다. 줘봐. 나는 이제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태까지 탔던 기차 중에 제일. 제일. 광희 씨가 스위스랑 뭐가 안 맞나 봐. 아, 잠깐만. 아, 근데 왜 이렇게 기침 나오지? 아. 아. 어, 선배 뭐야? 어? 어, 선배 뭐야? 어, 뭐 하신 거예요? 어, 나 뭐 하지 않았나 봐. 어머, 마술이야. 아, 아이, 어! 근데 신기하다. 어, 뭐. 아이돌 지루하지 않게 또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어, 나 번호 여기 들어왔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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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있거든? 자, 나봐. 번호 가져와봐. 그럼 번호 만져봐, 만져봐. 어, 잡아봐. 잡아봐. 그치, 지금 삼촌 따라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번호야. 삼촌 웃겨. 그래? 마음에 들었어? 삼촌 최고. 고맙다. 나은이밖에 없다. 아, 광희 삼촌이 말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 드디어 나왔네요. 너무 예쁘다, 야, 광희야.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삼촌
괜찮아. 배고파. 진짜? 진짜 배고파? 응. 옛날 말에 금강산도 식구경이란 말이 있어. 뭐야? 어? 뭐야? 삼촌이 빵을 준비했지. 아하. 빵 좋다. 빵 준비했는데. 여기 있어? 준비 세 개. 스위스 기차에서 먹는 빵. 건우가 도통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건우가 좋아하는 참기름을 한국에서 갖고 왔지. 이거 건우야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아유 우리 건우가 참기름을 진짜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걸 챙겨 오시다니 진짜 광희 삼촌 진짜 섬세하세요. 그러네요. 발사믹 찍어 먹으면 똑같은 거야. 삼촌도 그렇게 먹거든. 자. 잠깐만. 자, 듬뿍 했어. 자. 근데 빵에다가 근데 사실 무슨 맛일까요? 어때? 아, 맛있나 보다. 응? 맛있대. 아,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다, 야. 응. 맛있게. 야, 빵을 참기름에 찍어 먹어요? 좀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무슨 맛인지. 우와! 점차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이 기차는 어느덧 아름다운 절경과 마주했는데요. 야 대박! 절벽 사이로는 폭포가 흐르고 저 멀리로는 하얀 만년설이 반기는 쉴트호른의 첫 번째 관문 슈텔베르크에 도착했네요. 아 진짜 동화 속에 온 것 같아요. 아 그림 같아요 진짜. 세트장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건우야 나와. 건우야. 웃기지. 대단하지? 이봐, 이봐. 우와! 아, 조금 생기가 돌아오는데요, 건우가? 얘들아, 우리 어저께 하고 비가 왔잖아. 삼촌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다. 메기또! 아, 이쁘다! 여보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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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일어, 뽀뽀! 독일에서 아기들이 되게 많이 쓰는 그 옹알이 같은 그런 거래요. 잘 배워놨네. 자. 아, 삼촌 노래 해볼게. 아, 너무 예쁘다. 그 아가씨 손을 맞잡고 사랑을 고백했네요. 레이히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하네. 어, 저 뒤에 배경 봐요. 웬일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토마토. 토마토? 아빠 토마토?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상어. 엄마는 상어. 저 노래가 있어요? 강희 삼촌은 뭐요? 강희 삼촌은 하트래. 어머나, 강희 삼촌은 하트래. 오늘은 플라스틱이에요. 오늘은 플라스틱이에요? 왜? 왜? 뭐 영어 하라고요? 사랑해요 우리 차요. 야, 음악성까지. 오늘은 플라스틱. 뭐야? 왜요? 뭐야? 롤러라이딩. 저기서 저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와, 당연히 해야죠. 뭐야? 진짜 재밌대. 폭포 옆에 저기 내려오지. 아, 해보고 싶어. 와, 이거 봐. 이게 봐. 너무 말이 안 되게 너무 아유, 좋다. 뭐야? 저거 뭐예요? 어, 저거는 나나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거야. 우와, 나 아저씨 왔다. 건우 저 봐. 아저씨 왔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한테 온다. 야, 이거 정말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 딱 일로 와, 딱 일로 와. 어, 내려왔다. 야, 이거 뭐야? 또 와, 또 와. 어, 여기가 참기 그 장소인가 봐요. 아,
아, 참치하기 딱 좋네. 신기하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잖아요. 버는 은혜는. 신기해? Where are you? Where you come from? I come from heaven. Heaven? 와, 천국에서 왔대, 나나. 우리 애기들도 많이 놀랐어요. Very good. 땡큐제. Thank you. Bye-bye. 우리 기차에서 내렸을 뿐인데 별꿈을 다 한다, 그냥. 뭐 자연 구경해, 폭포 구경해, 하늘 구경해, 또 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자, 출발! 찍찍뽀뽀. 자, 오늘도 제가 대단한 곳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에 올라가 이 쉴트홀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설경이 펼쳐지고요. 007 영화 아시죠? 높은 설원에서 이 격전 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백두산보다 높대요. 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 백두산보다 높은 오늘의 목적지 쉴트호르는 산하 케이블카로 약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대요. 조금 무섭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 우와, 나나 조심히 한발한발 조심히 올라갔어요. 우와, 나나 일로 오세요. 여기 와서 앉자. 우와. 앉자. 손 잡아줬어. 무서워. 역시 건우는 플라스틱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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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건우가 지켜줄게. 올라와. 올라와. 나 올라와.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산 정상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 많이 돌리다 봐봐. 우와, 돌 많지? 얘네들 돌 좋아해. 돌 진짜 좋아해. 돌이 작든 크든 돌이면 다 좋아요, 건우는. 동물들 있다, 동물들. 와, 여기 마을이에요? 와. 어? 뭐야, 벌써 온 거예요? 됐어요? 더 높은 곳을 알 거야. 아, 총 세 번을 갈아타야 쉴트호른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자, 쉴트호른으로 가자. 나는 이제부터는 겨울 왕국이 펼쳐질 거야. 메리코. 야, 나은아, 우리 방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파란 데 있었는데 여기는 눈이 왔어. 겨울이야? 야. 아, 이번에는 이제 눈 덮인 산이죠. 야, 5분 전만 해도 야 그냥 초원이었는데 어? 파란 들판 CD 같아, 야, 그치? 어, 야, 보니 똥 시원하게 싼다, 냄새. 아, 대단하다, 그치? 높은 데서 비 오면서 여기 보니까 시원하지? 높은 데서 비 오면서 여기 보니까 시원하지? 나 방금 껐어. 아, 너야? 뭐야, 너야? 너구나? 아, 나은이었어? 아, 야, 똥 냄새라서. 그냥 미안해. 나도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방금 껐어. 그래, 우리. 그래, 알았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와, 온 세상이 하얗다.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마음. 너무 옛날 노래인가? 왜? 무슨 노래요? 아, 이거 김민중 선배님 노래. 이상해. 아니야, 하얀 그림이야. 하얀 눈이 내려와. 이상해. 노래 이상해. 하얀 눈이 내려와. 노래 이상해. 아, 왜? 사람 노래 못하게. 우와. 나은이가 일산에 마음이 올까야. 어느덧 세 번째 케이블카가 종착지에 가까워졌는데요. 왜?
아니 기가 막히네. 오, 2677m래. 해발 2677m에 위치한 쉴트호른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비르그. 비르그 전망대는 융프라우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스팟이라고 하네요. 왔다. 여기 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구름이 광희 삼촌을 따라다니나. 그런가 봐요. 개새끼야. 미치겠네, 진짜. 이러고 집 앞에서 놀지, 비거리. 애정, 애정. 내가 보니까 너도 머리가 뜨거운 것 같아. 물 있는데 우리 한강공원으로 가자. 한강시민공원 지금 우리 수영장에서 오픈할 한... 거거든? 온다요.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나 보네요. 야, 머리 갈 필요 없어. 여기 아래 봐봐봐. 나 겁나 미쳤어, 여기를. 세상에. 우와. 오, 밑에 다 뚫려 있어. 나 조심해서 와. 여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삼촌은 거친이네. 어? 야, 미쳤어, 여기. 아니, 뭐, 안 무서워? 우와, 우와. 얘들아, 뛰지 마. 나는 하지 마. 야, 미쳤어, 여기. 야. 여기 오지 마. 야. 여기.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거야? 어? 야, 형님은 여기 무서워하잖아. 누구 닮은 거야? 어? 거기는 식시간에. 조심히 가. 그래, 기다리면 배가 고프지. 짜자. 응? 거기 중간에. 잠깐 쉴 때 또 배를 채워야지. 거나 손가락 두 개로 핸들링 하는 거야? 미치겠네, 정말 얘. 어? 나 지금 아래도 조금 보이고 위에도 조금 보이거든? 나 기다릴 보람 있다, 얘들아. 오, 오, 날씨가 좀 개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위로 올라가보자. 어? 나나 가자, 올라가자. 드디어 마지막 케이블카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요. 야, 봐봐, 쉴트호른.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데, 여기가. 케이블카를 타고 달리고 달려 짙은 구름을 뚫고 올라오자 맑게 갠 하늘을 향해 우뚝선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해발 2970m 오늘의 최종 목적지 쉴트호른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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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나야. 저기 봐봐. 아, 그쵸. 한국 사람은 야호를 외쳐줘야 돼요. 그렇죠. 가장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야! 어? 이렇게 기다리니까 확실히 보이네. 어? 너무 예뻤지? 우리 가자. 아, 다 맞으니까 가자. 야하! 리또! 와, 와. 가보고 싶다. 언제 가보지?